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이고요. 현대인의 심리유희라는 책을 펴낸 저자 김민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제 수없이 많은 심리 법칙들, 뭐 이론들이 이제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궁금했던 게, 그러면 이제 어떤 인간의 뭔가 성향이나 이제 본능 같은 것들이 어떤 것들이 이론화돼서 그 법칙이 되는 거예요? 아, 어떤 것들이 이론화가 되냐고요? 그게 사실은 이제 큰두 가지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뇌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도 이제 진행형인데, 어떤 영상적인 연구를 한다든지 뇌과학 연구 쪽으로 나아가는 방향이 있고요. 또한 가지는 이제 심리학자들이나 혹은 분석가들 혹은 철학자들이 자신만의 이론으로 아, 이러이러한 것을 사람의 마음에는 비슷한 경향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좀 학설을 발표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얻어서 그게 하나의 공식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뭐 일종의 어떤 뭐 심리학자나 뭐 전문의 같은 분들이 뭐 심리 실험이나 이런 걸 아, 통해서 그렇습니다. 사례 같은 걸 해가지고 이런 경향이 있더라고 논문을 딱 발표하면은 이게 이제 학계에 뭐 지지를 얻으면은 이게 법칙이 되고 이론이 되는 이런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그런 이론을 만드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실제로 그것을 이제 공부를 하고 상담을 하면서 사례를 좀 적용시키고 찾아오신 내담자분들에게 스스로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이론들을 좀 접목시켜서 설명해 드리고 이해하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이 법칙들이 100%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럼요, 그럼 그럼요. 이거를 뭐 이런 행동했다고 다 그렇게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만은 볼수 없기 때문에, 아, 이런 법칙이 있고, 이런 경향이 있구나라고 알게 되면, 내가 내 마음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나를 이해하고, 또 타인을 이해하는 어떤 툴이 될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그 책에서 조금 이제 재밌을 법한 제가 좀 호기심 가는 몇 개를 좀 질문지 갖고 왔어요. 먼저 일단은 그 인지 부조화라는 거에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책에서 이렇게 설명하셨더라고요. 잘못된 선택을 하고 난 후에 나중에 어쩔 수 없었다고 스스로 믿는 거 이런 심리. 그거 어떤 얘기인 건가요? 인지 부조화는 사실 굉장히 유명한 심리 이론인데요. 흔히 예를 들은 것이 이소부와의 그 여우와 심포도입니다. 심포도 이론. 그래서 여우가 이제 왜 포도를 따먹으려고 하는데, 아우, 저거 되게 맛있어 보여 하고 다가갔는데, 펄쩍펄쩍 뛰어도 사실 이제 손이 닿지 않잖아요. 그쵸. 그러면 내가 되게 먹고 싶었는데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저걸 먹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좌절감을 느끼겠죠. 기분이 불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 저거 원래 맛이 없었을 거야. 쉬웠을 거야. 그러니까 그냥 먹을 필요가 없어라고 생각을 하면 내 마음이 좀 편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 합리화의 일종일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내 마음이 편해지기를 그쵸. 바라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외적인 어떤 기준이나 틀을 그때그때마다 내 어떤 상황에 따라서 바꾸어서 생각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도 이제 심포도를 들으면은 이게 말씀하신 것도 합리화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합리화 드는데 이게 꼭 나쁜 건가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그럼 자기를 보호하는 거기 그쵸. 때문에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게 너무 심하면 문제가 된다라는 너무 거잖아요. 심하면 문제가 어떤 됩니다. 일들이 생기는 건가요? 예를 들면, 이렇게 너무 심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가고 싶었던 곳이 있었어요. 내가 못 가게 됐어요. 그럼, 아, 저 이렇게 가봐야 뭐해. 뭐, 그냥 뭐, 그쵸. 근처에서 놀면 되지라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내 마음을 조금 보호할 수 있어서 그걸로 끝나게 되는데, 그게 좀 지나치게 되면, 거기를 간 사람들을 비난하게 되고,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좀 샘이 나잖아요. 거기 가봐야 뭐해. 왜 거기를 가? 뭐 필요 없지라고 생각을 하거나, 흔히 또 우리가 내로남불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이 하는 거에서는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아, 저거는 너무 비윤리적이야라고 했던 것도 막상 내 일이 되면 좀 느슨한 잣대를 들이대거나, 내가 하면 그럴 수 있지. 우리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남들 기준에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생각을 하면서 막상 내 일이 되면 굉장히 유연한 태도로 그럴 수 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사회적으로는 조금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뉴스에서도 보면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나와서 뭐 얘기를 하거나 혹은 정치적인 일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쵸, 네. 아 저게 인지 부조한데라고 네.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아, 네. 그 내로남불도 인지 부조와의 일종인가요? 어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네. 작가님 이제 말씀 네. 들어보니까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네. 뭐 정말 BTS 팬이라서 네. 그 몇십만 원짜리 BTS 티켓을 샀단 말이죠. 네, 네, 네. 근데 이제 어떤 샵 못 가게 됐어. 네, 네, 네. 아, 그럼 못 가니까 네. 아 거기 가서 네. 노인이 딸 집에서 편하게 있자 네, 네, 이 생각을 네. 하면서 네. 심한 경우에는 네. 야 저런 거 뭐 네. 공연에 몇십만 원을 쓰냐 그쵸. 돈이 남아도냐 맞아요, 이렇게 비난한다는 맞아요. 말씀이시잖아요. 인지부조. 네. 그때 내 마음을 좀 들여다보면 네. 아 내가 사실은 조금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내 마음은 너무 다치게 되니까 네. 아 내가 나도 모르게 조금 인지 부조화에 빠졌었구나 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괜히 본인 돈을 내고 간 사람을 비난하거나 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분위기를 조장하거나 어, 뭐 월급 받아서 그렇게 쓰는 거 너무 좀 심한 네. 거 아니야? 그쵸, 이런 그쵸.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럼 이 인지 부조화를 내 삶에 이롭게 활용하는 네. 방법 같은 게 있나요? 어 사실은 네. 이제 인지 부조화를 알게 되면은 네. 저는 자기 반성적 성찰적 사고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삶을 네. 살아가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누구나 이런 인지 부조화에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 내가 생각하는 게 어 이게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신념과 조금 부합하지 않아서 네. 생각이 바뀐 게 아닌가? 사실은 저 사람 말이 맞았는데 네.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너무 이기적으로 생각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는 도움이 된다고 아. 생각하고요. 특히나 어느 정도 일정 지위에 있으신 분들은 그게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파급력이 있거든요. 네, 그쵸, 네. 그쵸. 그리고 주위 사람들한테 그게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성찰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아, 이런 성향이 있다는 거 또 네. 나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아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인지부조화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람 그 옳고 그름 그 가치를 흔드는 거예요 일종의 맞습니다. 근데 그 가치라는 것도 사실은 네. 항상 일정하진 않거든요. 그쵸, 그쵸. 네, 나의 생각이나 나의 감정이나 그쵸. 내가 듣는 정보에 따라서 늘 변할 수 있어요. 사람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 그 존재인 것 같지만 네. 의외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제 책에서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어느 정도 이해하는데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사실 이건 좀 뭐 좀 네. 생뚱맞긴 한데 네. 제가 궁금해서 그냥 들어 아, 넣어봤어요. 네. 이거는 얼마나 사람들을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아는데? 네, 이게 뭐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나 통계가 네. 있는 건 아닌데요. 네. 저는 이게 이 질문이 굉장히 흥미롭기도 하면서 네. 어렵고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흔히 사람들은 그런 어떤 자기만의 기준이 있을 거예요. 네. 누군가를 파악하는데 뭐 한 몇 달? 그러니까 누군가 이제 사귀기 시작했을 그쵸. 때 어, 이 사람과 내가 사귈지 말지 생각하는 어떤 판단하는 기준 같은 게 각자 있거든요. 네. 그게 뭐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네. 첫 만남에서 그쵸. 매력을 느낄 수도 네. 있고 근데 우리가 이제 간과하기 쉬운 점이 뭐냐면 네. 내가 아무리 오랜 기간 그 사람을 알았다 하더라도 네. 특히 부모 자식 관계, 부부 관계에서도 상대를 내가 온전히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어디에서 갈등이 생기냐면 내가 너의 부모니까 내가 당신의 아내니까 네. 당신은 충분히 알고 있어. 그쵸. 혹은 이 정도 내가 같이 알아온 세월이 얼만데 나 이 정도는 이해해줘야지 하는 기대가 있어요. 네네. 그러다 보면은 그것이 조율이 잘 되지 않아서 항상 갈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는 이제 상담하는 일을 하고 네. 있으니까요. 이제 저희들이 가장 이제 주의하는 게 뭐냐면 네. 상대를 섣불리 판단하거나 아. 혹은 상담을 조금 했다고 해서 내 생각대로 추측하거나 그러지 않도록 굉장히 유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느끼는 그 순간의 감정이나 생각은 네. 그 사람만의 이유가 있거든요. 그쵸, 그쵸. 근데 우리가 흔히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내가 널 되게 잘 아는데 네, 그건 아닌 것 같아 그쵸, 그쵸.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사실은 내가 이 사람을 섣불리 잘 알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상대는 반대로 나를 언제 봤다고? 엄마면 나 100% 다 이해하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네. 누군가를 알아간다는 것은 네. 사실
평생 가져가야 되는 일이다. 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네네.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혹은 자녀, 자식, 부모, 자녀 사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계속 사람이 변할 수 있고, 관계도 유동적이기 때문에, 네. 내가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섣불리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사람을 아무리 오랜 시간 알더라도, 항상 모른다라는 그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인가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그 사람을 뭐 좀 대해야 될까요? 내가 아무리 좀 뭐 10년, 20년 사귄 친구가 있다 했을 때 이 사람을 여전히 내가 모른다, 이 친구를 내가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의 얘기를 들어줄 때 내가 이 사람을 갖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미리 판단하지 말고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를 좀 드리는데 그럼 어떻게 좀 뭐 고민이라든지 이런 거를 얘기할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은 거예요?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정신과에 와서 상담하기 전에 하는 간단한 검사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의 질문이 내가 가장 이제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혹은 내가 공감받을 때는 이렇게 하고 빈칸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적어주시냐면 그냥 내 옆에 있어주는 사람. 아무 말 하지 않고 내 얘기를 그냥 들어주는 사람.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힘들다고 얘기를 했을 때 본능적으로 해결하고 싶어. 그렇죠. 네. 네. 답을 주고 싶어. 답을 주고 싶어 하고 내 생각을 주입하고 싶어 하고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이 사람에게 딱 팁을 주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상대는 그것을 대개는 바라지 않아요. 되게 고민하게 되는 이유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마음이 힘든 경우가 많아요. 네. 그 사람도 정작 답은 알고 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힘들고 그 답대로 행동하기에는 좀 용기가 없을 수도 있겠고 두려울 수도 있겠고 지금 당장 좀 우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판단하지 않고 뭐라고 팁을 주지 않고 그냥 그저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정말로 궁금하면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마음이 어때? 혹시 내가 너가 한 얘기에 대해서 뭐라고 내 의견이 혹시 궁금해?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현실적으로 그럼 이제 제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대화가 잘 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친구가 저한테 뭐 고민을 털어놨을 때 뭐 그냥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은 그냥 그랬구나. 너가 그렇게 힘들었구나. 네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어떠한 것도 이제 뭐 안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 좀 드리는데 근데 이게 좋은 건지 내가 좀 궁금하고 두 번째는 그게 아니고 좀 나아가서 나는 너의 생각이 맞는 것 같아라고 내가 비록 아니라고 생각할지라도 그 친구의 판단이나 생각을 지지해 줘야 되는 건지.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우리 스스로가 조언을 줘야 된다. 뭔가 도와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아 그랬구나 힘들었겠다라는 말이 과연 도움이 될까? 그렇죠. 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 있어요. 근데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상담 기법으로 쓰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기법이에요. 인정하고 그 이제 그 내담자의 말을 조금 반복해서 반영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법이기도 하고 실제로 제가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그런 연습을 해요. 저희도 이제 내담자 기분 알아봐야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물론 연기지만 제가 선생님 이러이러해서 굉장히 힘이 들어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말을 아 누구누구씨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네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누구씨가 힘들다는 게 제가 이해가 되네요. 라고 상대방이 바라보면서 그대로 그 말을 반영해주고 인정해줬을 때 굉장히 위로받는 느낌을 받게 되고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이 그렇게 조금 느끼세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파워풀한데 주의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의 말을 이렇게 기계적으로 그냥 따라하거나 그랬구나라고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이제 감정이 조율된다는 것은 이게 운의 조율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얘기를 들어주고 할 때 아, 저 사람이 내 얘기를 잘 듣나 안 듣나는 그랬구나라는 말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표정이라든지 혹은 그 사람의 어떤 제스처 같은 거를 이제 보고 아, 이 사람이 내 말을 정말 귀 기울여서 듣고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아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따라야겠다라고 그냥 인지를 하기보다는 내가 그냥 이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해야겠다. 이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봐야겠다. 라고 하면 나도 모르게 그 말을 잘 듣게 돼요. 예,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말을 좀 끝부분을 좀 각색해서 반영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기법인데요. 네네. 사실 이제 저는 이제 학생과 부모님이 같이 들어오시면 부모님들에게 많이 알려드려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듣고 싶은 거는 너가 이렇게 이렇게 해라, 공부해라, 너가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을 아이들이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네. 지금 힘든 마음을 그냥 네. 엄마 아빠가 좀 들어주고 이해해주기를 바라거든요. 그럴 때 아 너가 그러그러해서 마음 진짜 힘들었겠다. 네. 너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가 힘들었다는 게 내가 진짜 이해가 되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네. 그 사람의 말을 잘 반영하고 네. 인정해준다는 것을 네. 그 사람의 말에 동조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네. 내가 A와 B 직장이 있는데 A로 가야 될지 B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 너무 고통스러워. 혹은 뭐 어떤 상사가 나를 너무 괴롭히는데 그게 너무 마음이 힘들어. 그랬을 때 아, 그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네. 너가 뭐 A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렇게 해. 이렇게 답을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마음에 갈등이 있는 것은 이미 네. 답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본인 스스로 마음이 끌리지 않기 때문에 결정 못하고 있는 거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그 감정을 공감해주고 인정해주면 되지 네. 그 사람이 해야 되는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네. 판단할 수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게 좀 비윤리적일 수도 있죠. 그것을 맞다 아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너가 지금 고민하는 게 내가 충분히 이해가 돼. 네. 마음이 정말 힘들 것 같아. 정도에서 끝내시면 됩니다. 이게 옳다 그르다라고까지 네. 나아가실 필요는 없어요. 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계속 들어주다 보면은 더 뭐 하지 않았던 얘기라든지 깊은 얘기가 더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러기도 하고 누군가가 내 네. 말을 잘 들어주는 그 힘만으로도 그 사람은 조금 에너지를 가지게 네.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딱 판단하는 말이나 조언을 해주지 않더라도 네. 스스로 딱 결정을 할 힘이 생기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확증 편향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확증 편향은 예를 들면 어떻게 설명하면 좋냐면 이제 우리 사회 연결망에 네. 알고리즘으로 설명을 하면 네. 더 쉬울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은 것만 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혈액형 성격론에 좀 관심이 네네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A형인데 네. A형은 성격이 예민하다라고 어디서 책에서 봤는데 네. 내가 만난 A형이 마침 성격이 예민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아 그래 역시 A형은 예민한 게 틀림없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는 서점마다 네. 거기에 관련된 게 흥미가 있으니까 자꾸 네. 찾아보게 되고 몇 번 인터넷 검색이나 혹은 사회 연결망에서 검색을 하다 보면 네. 알고리즘으로 그런 정보들이 골라서 나에게 추천이 되겠죠. 그러다 보면 나는 거기에 대한 지식이 훨씬 더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다른 반대편 지식이나 그게 과학적이지 않다라는 이론들을 습득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사실 네. 사람들은 확증 편향에 빠지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짜 뉴스가 사실 좀 넘쳐나든지 혹은 이제 어떤 정치적인 진영에 있는 분들이 각자에게 유리한 정보만 계속 이렇게 수집을 하기 때문에 네. 서로는 굉장히 말이 안 통한다고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아, 그 정치 얘기 하시니까 그 확증 편향하고 인지 부조화랑 좀 네.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네네. 맞아요. 어떻게 비슷하고 네. 어떻게 다른 건가요? 사실 두 가지 네. 다 자기 합리화 일종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은 네. 흔히 뭔가 예측 가능한 것에 굉장히 안심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일관성을 가져가려고 그쵸. 합니다. 네. 근데 이제 확증 편향은 네. 외적인 일관성을 찾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에 맞춰서 정보를 모으는 거고요. 인지 부조화는 네. 내가 좀 편해지기 위해서 내 내부를 이렇게 수정해 나가는 거죠. 결국은 내가 편해지는 일관성이 유지된다는 면에서는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 편해진다는 네. 게 자기 합리화인 그렇죠. 거죠? 내 마음 고통이 없어진다. 네. 근데 그러기 위해서 확증 편향이나 인지 부조화에 너무 빠져서 지내다 보면 누군가와 소통도 좀 어려워지고 나만의 세계에 들어가게 될 수도 있어요. 네. 이런 확증 편향이 심해지면 어떤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확증 편향이 심해지면 네. 이제 뭐 요즘 저는 그런 이제 사회 현상이 이미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람들이 늘 자기가 보는 그런 편향된 정보들만 습득하기 너무 좋은 사회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그 객관적인 정보가 있는 신문이나 그쵸. 혹은 서점에 가서 책을 보거나 잘 하지 않아요. 예, 늘 내가 보는 정보만 뭔가 수집이 된 것들을 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와 비슷한 취향의 사람들만 만나게 되고 네. 그런 정보들만 내가 접하게 되면 사고방식이 굉장히 좁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뭔가 세대차나 혹은 어떤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끼리 더 소통이 안 되고 사회 불화가 더 심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뭔가 진실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내가 믿는 것을 이제 추구하게 되는 네네. 그런 거죠? 네.